3월 4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쟁의 포화가 닿지 않는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서남부 도시 체르니히츠 시민들이 화염병을 만드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체르니히츠 시민들은 화염병을 동부로 보내 러시아에 대응해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지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저항의 움직임은 서부의 중심 도시 리비우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공영방송 NPR은 리비우의 시민들이 화염병을 동부 우크라이나로 보내 러시아에 대응하고 무기 사용법을 훈련하고 있다는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저항운동은 점령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간 수차례 공방전으로 오고 가던 헤르손은 결국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헤르손의 시민들은 여전히 러시아군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상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데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르키우, 드니프로와 같은 동부의 주요 도시조차 점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러시아군은 단순히 도로를 따라 진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진군을 계속한 러시아가 지금보다 심한 보급의 위기를 겪을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간에 보급선이 차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주요 도시를 탈환하지 못한 채 서진만 계속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병참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병참선이 무너진다면 키이우 근처에서 교전 중인 러시아군은 즉시 보급이 끊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방에 있는 러시아군은 일방적으로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진 러시아는 전국 각지에 있는 병력이란 병력은 전부 강압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50세 이하 남성들을 예비군으로 강제로 소환해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징집의 움직임이 시베리아를 넘어 러시아 동부 끝자락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SNS에서 하바로프스크 비킨시에서 러시아군이 전차와 탄약, 차량을 징발하는 모습이 인터넷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바로프스크프와 인접한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병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인터넷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서부 옴스크에서는 병력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고 튜멘에서 2S4 툴판 자주박격포가 수송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도돼 러시아의 총동원령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더해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참전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무모한 징집이 코테타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은 어나니머스의 주장을 인용하며 러시아 연방국이 코테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 계획을 누설한 것은 바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권력 투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러시아 내부는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상황에 몰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 병력은 쿠데타 방어로 전환하고 독립국가연합을 끌어들여 러시아로 보내 위기를 타파하려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계획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SNS상에서는 러시아가 크렘린에 방벽을 설치한다는 루머가 도는 만큼 러시아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저항에 대해서는 다음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